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 기지에 이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남극 기지인 장보고 기지 준공식이 내일 열립니다. 남극 기지 진출 26년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 남극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중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남극은 현재 땅 주인이 없습니다. 일단 먼저 가서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열린 남극 대륙시대, 송병철 기자입니다. 보이는 건 눈뿐인 남극. 남극 서남단 타라노바만의 대한민국 남극 제2기지, 장보고 기지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영하 40도, 초소 60m의 강풍이 부는 극한의 환경. 여름엔 밤도 찾아오지 않는 오지입니다. 주변이 새벽같이 밝았지만 사실 지금은 한밤중인 자정입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는 백야 현상 때문입니다. 장보고 기지의 면적은 4,400제곱미터. 건물 16개와 관측설비 24개에 연구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친 공사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얼음판위에서 25일간 저희가 15,000톤을 하역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현재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진 나라는 아르헨티나 6개, 러시아 5개 등 모두 9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보고기지 준공으로 10번째 나라가 됩니다. 섬에 있는 세종기지와 다른 빙하와 운석, 극지공학 등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교두보가 확보되는 거죠. 이제 그걸 거점으로 해서 이제 남극 내륙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이제 살발을 할 수가 있고요. 장보고 기지 대원 15명은 곧 본격적인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3월 10일까지는 저희가 현재 건설단과 같이 설치된 장비들의 시운전, 그다음에 인수, 정확히 건설이 완료가 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보고 기지의 준공식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에 열립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